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혹은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으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7건에 이르는 고소를 주고받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8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도장 공사가 늦어져 업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장이 독단적으로 적은 금액에 합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업체에 우리 아파트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버려요.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진정서를 제출한 동대표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거 다 글씨시예요. 보기는 변호사 가가지고 변호사도 맡기는 거고 그랬는데 그 협상안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찬성 교수님 두 명반대.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붙일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입주민과 관리소장 사이에 폭언과 폭행이 벌어지면서 서로 7건에 이르는 고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관리소장의 근황을 가지고 월끈을 해가면서 폭행은 없었는데 폭행을 했다고 재고발을 해가지고 폭행으로 고소돼 있는 상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상해진단서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내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리 규약 마련과 투명한 운영,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그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5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과 바다를 모두 아우르는 케이블카로 특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한려수도를 내려다보는 삼천 포항. 각산과 초양도를 잇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업이 드디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그동안 환경부 승인 등 관련 절차와 설계 변경 등으로 착공이 4차례나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풍동 실험을 거치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의 특징은 각산과 초양도를 이으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와 육상부를 이어지는 특수한 케이블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블카와 특징이 다르죠. 대방 정류장에서 초양 정류장, 각산 정류장까지 2.43km 길이에 자동 순환 이선식 방식으로 1시간에 최대 1,20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삼천포 어시장 등 해양산업의 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서 우리 시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2017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8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기 불황 탓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 모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억 원 이상 성금이 줄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KBS가 마련한 나눔은 행복입니다. 특별 생방송.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울수록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남의 성금 모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22억 9천여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억 원 이상 적은 액수입니다. 모금 목표액 83억 6천만 원의 1%를 달성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오르도록 했는데 아직 30도에 불과해 지난해 46.3도에 크게 못 미칩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며 주로 기업들의 기부가 줄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기계 산업하고 조선업이 추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그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모금액 축소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기름값을 아끼려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85살 구용순 할머니도 올 연말 기업 등에서 별다른 구호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달이 이제 마지막일 거네요. 어떨라고 몰라도 그런 거 받은 건 없어요. 경기 침체에 더 힘들어지는 이웃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주변을 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비가 지난 뒤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김해의 8도, 창원은 6도로 대체로 영상권을 회복한 모습이고 낮 동안 창원 10도, 함안은 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해안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1도, 산청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눈비 예보는 없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성탄절인 금요일부터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 우포늪이 정부가 실시한 2015 한국관광백선 온라인 투표에서 7,100여 표로 추천 관광지 100곳 가운데 최고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사천시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일대 축구장 등 네 곳에서 제1회 동계전지훈련팀 중고교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동군이 섬진광 관리와 마을 만들기, 축제, 6차 산업 등 6개 담당을 신설하는 행정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 연초댐 상류의 대표적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떠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상객들을 때린 혐의로 42살 장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월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떠들다 사람들이 이를 제지한 것에 앙심을 품고 41살 이 씨 등 두 명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임단협 타결로 받은 격려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 직원 80%가량이 올해 임단협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격려금으로 우리 사주 유상증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인 격려금의 규모는 평균 3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지역 가구의 평균 자산과 부채, 소득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통계청이 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경남 한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 7,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억 4,200만 원보다 적었고 부채는 4,3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6,100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또 소득은 4,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760만 원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내년 경남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2만 200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기업인 부동산114는 내년 경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2만 200가구로 올해보다 37%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114는 특히 지방의 분양 규모가 올해보다 35%가량 줄어들어 13만 가구에 그치는 반면 수도권은 18만 가구 분양을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